경찰 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 순경이 장한 일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10대 소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히려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라면서 겸손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길을 걷던 학생이 휘청거리더니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그곳에서 사람이 급하게 나와 어딘가 달려가고 이내 경찰과 함께 되돌아갑니다. 다른 경찰은 물론 구급차도 현장에 출동합니다. 서울 염창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남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1일 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건 50m 거리에 있던 염창지구대 소속 김범진 순경이었습니다. 호흡은 없는 상태였고 맥박은 좀 희미하게 뛰는 상태여서 이제 CPR을 실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흉부 압박 위치 찾은 다음에 30회 정도 이렇게 먼저 실시하라고 좀 배웠어가지고. 김순경의 응급조치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다행히 학생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평소 불안 증세를 알아오던 학생은 집에 가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 발작 증세를 보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순경은 지난해 6월 임관한 7개월 차 새내기 경찰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 상황이었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꼼꼼히 기억하고 있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배운 대로 저희가 CPR 실시하니까 금방 이제 의식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과 경찰의 발빠른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길입니다.